안녕하세요. 소다만 야생아입니다. 하늘 보세요. 파란 하늘에 새털 구름이라고 하나요? 정말 너무 예뻤는데 지금 좀 덜 예뻐요. 와, 세상에. 이렇게 진짜 가을 하늘은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와, 정말 너무 예쁘죠. 저 멀리 보이는 저 산 위에도, 여기 아파트 위에도 구름이 이렇게 예쁘게, 진짜. 너무 예뻐요. 우리 꽃밭도 너무 예쁘고요. 진짜 요즘 꽃밭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고급진 꽃은 없지만, 저희 꽃밭은 아주 소박한 꽃들로 가득 채워져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정말 이보다 더 화려할 수가 없어요. 저희 꽃밭은 정말 화려하답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꽃들이지만 그냥 저희 꽃밭에 그냥 이렇게 요 꽃들이 작년에도 제가 다른 분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저희 꽃밭은 굉장히 화려했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점점 가을이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이렇게 꽃들이 화사하게 화려하게 피어주니까 정말 꽃밭에 올 때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 정말 메리골드 이런 것들은 진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꽃들이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올 여름 보셨죠? 정말 말도 못하게 더위도 더위지만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꽃들이 많이들 없어졌어요. 꽃들이 많이 죽었지만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토종 이런 꽃들 있잖아요. 이런 메리골드라든지 백일홍이라든지 이런 봉숭아는 절대 웬만해서는 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잘 살아서 여기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주니 얼마나 좋아요. 정말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뭐 그렇게 막 뭐지? 여러 꽃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요 꽃들로 인해서 이렇게 화려하니까 뭐 이 이상 뭐 이러면 됐죠 뭐. 이거 보세요. 버들 마편초도 그냥 이상 나오는 대로 주워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요 꽃들이 이렇게 저를 행복하게 해줄 줄이야. 정말 예쁘죠. 얘는 진짜 작년에 제가 작년 영상을 한번 봤어요. 당국화. 근데 그거보다는 꽃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얘가 당국화 못지 않아요. 진짜 얘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 씨앗 진짜 잘 받아야 되겠어요. 작년에 요거 씨앗 파종해서 내년에는 진짜 더 풍성하게 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종 이식하는 것보다 그냥 집파해서 그 자리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야말로 다 모종한 아이들이거든요. 모종해서 이렇게 심어진 아이들인데 이것도 뭐 요 나름대로 괜찮기는 한데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토종 꽃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거 메리골드는 토종 아닌가요? 하긴 옛날에 금자나라고 했는데 금자나가 이건지 그건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굉장히 강해요. 여름에 굉장히 강하고 뭐 씨앗으로 내년에 받아서 또 심을 수 있으니까. 어머나 이거 바늘꽃 이것도 외숭종인가 봐요. 세상에. 제가 그 먼저 꽃밭에서 하나씩 나오면 이렇게 데려다 심은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하나가 혼자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키가 작은 거 보니까 얘도 외성종이에요. 아이고 예뻐. 색깔 보세요. 색깔이 굉장히 그리고 진하거든요. 이렇게 여기 화분에 있는 것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을 꽃이에요. 바늘꽃도 가을에 이렇게 피는 거거든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얘도 꽃멍울이 굉장히 많이 잡혔고 지금 요 화분에 이렇게 있거든요. 아까 그것도 화분에다가 담아서 좀 선물해 줘야 되겠어요. 우리 직장 동료들 키워보라고 화분에다 담아서 이렇게 키워보라고 한번 담아줘야 되겠어요. 너무 예뻐요. 요거 이제 제가 요거는 잘 키울 거예요. 요거 외성종으로 이렇게 한번
외목대로 요거 한번 토피어리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유 꽃 보세요. 진짜 바늘꽃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에버그린 찔레장미도 와 많이 피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꽃들이 여기 운난국화가 그렇게 생각보다 풍성하게 피지는 않거든요. 많이 피어주긴 하는데 꽃봉우리가 많이 잡히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늘물을 좀 먹였어요. 이런 꽃들 지금 뭐 잘 피고 있는 이런 버들마편초 뭐 메리골드 이런 아이들은 제가 마늘물을 안 줬는데 요거는 지금 마늘물 먹였어요. 그리고 화분에 담겨져 있는 이런 아이들은 지금 마늘물 먹였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요거 보라색 꼬리풀인데 그래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죠. 이건 분홍색인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얘가 죽지는 않았어요. 저기 잎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마른 애는 마르고 이렇게 살아있답니다. 솔잎 군개고 얘가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정말 예쁘게 피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환장하겠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 붙들레야는 뭐 아이고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아주. 얘도 가을꽃인가 봐요 붙들레야가. 근데 여름부터 피던데 보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잡아줘야 되려나 봐요. 아직 끝끝이 다 요거는 다 졌다. 요런 거는 이제 잘라줘야지. 미련 없이 잘라줘야지 꽃이 올라오지. 아유 난 요 색깔이 더 예뻐. 진짜 예뻐요 붙들레야. 뽀뽀매 꼬리. 어머나 얘는 지금 나무가 하나인데 이렇게 곁가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꽃이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아 진짜 이게 꽃뽀매 꼬리도 이게 가을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을 알리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요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피는 거 보니까 가을 맞죠? 하늘도 가을 하늘, 바람도 가을 바람. 아 정말 예쁘죠. 얀진뱅이 백일홍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긴 진짜 제가 이렇게 나지막한 애들만 여기다 심어놔서 아이고 예쁘다. 여기는 진짜 예쁘죠. 이런 꽃들 심으세요.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막 죽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죠. 이거 다할리아 씨앗 다할리아도 계속 이렇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어디 오늘은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예쁘게 피네. 오늘은 빵끝 보여주네요. 요건 분홍색 얘는 겹인가봐요. 겹이고 요거 빨간색 요거는 호시고. 아이고 예쁘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예쁘죠? 이렇게 요런 백일홍들 요런 것들 심으세요. 이거 보세요. 몇 달 동안 진짜 이렇게 변함없이 백일홍은 계속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꽃을.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아이고 예쁘다. 여기는 지금 여기도 갓꽃이 있거든요. 갓꽃 나무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메리골드에 치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얘는 진짜 꽃이 어떻게 필지 얘도 궁금해요. 요 갓꽃은 꽃이 어떻게 필까 굉장히 궁금하답니다. 아이고 메리골드도 이제 꽃봉우리 올라온 거 보세요. 꽃 안 핀다고 막 그랬더니 얘네들이 좀 늦게 피나 봐요. 아이고 예쁘다. 진짜 예쁘죠. 저희 꽃밭 정말 화려하죠. 어머 얘, 얘 좀 보세요. 여우 꼬리. 어머 얘 너무 신기하다. 이게 보세요. 끝에는 촛불 모양이에요. 이렇게 촛불 모양이에요. 끝이 완전 촛불 모양이죠. 어머 너무 신기하다. 이 아이 진짜 매력 있죠. 여우 꼬리 맨드라미. 맨드라미일 것 같기도 하고 여우 꼬리 맨드라미. 아유 매력이 있습니다. 끝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촛불 불 켜져 있는 것 같아요. 하얀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느낌. 그죠? 그럼 얘 이름이 촛불 맨드라미일까요? 봉숭아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옥상 레인보우님이 장미 못지않게 겹도 예쁘다고. 근데 이 요아이는 유독 더 예뻐요. 진짜 예뻐요. 얘가 장미인가? 장미 아니죠? 겹이에요, 겹. 근데 요렇게 화려하게 피니까 요런 아이들 좋잖아요. 진짜 꽃밭을 진짜 화려하게 만들어주는데 1등 공신들이에요, 요것도. 봉숭아. 예뻐. 아유, 예뻐. 그냥 요 꽃밭에서 그냥 계속 뛰어놀고 싶다. 진짜 바람만 보고. 담장을 타고 올라온
새깃 유용초. 이제 이거 보세요. 꽃봉오리 많이 잡혔죠? 꽃이 이제 계속 피어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음껏 꽃 좀 피고 예쁘게 자라라고. 얘는 여기 윗 국화 여기 이게 뭐지? 이게 그거 뭐야? 구절초인지 거기 타고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도 못 보네요. 무궁화. 무궁화를 너무 멀리 심어놨나? 예쁘고 꽃보기가 진짜 힘드네요. 이거 보세요. 미역치. 미역치도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기해. 근데 봄에 처음에 1차 개화기보다는 확실히 2차 개화는 모든 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꽃이 그렇게 풍성하진 않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곧 꽃이 필 텐데 이제 가을 국화 종류들이 이제 곧 피겠죠? 아이고 벌개미치도 많이 피었네요. 벌개미치. 아이고 예쁘다. 제가 요거 한 기팅이 놨거든요. 얘도 번식을 잘한다 그래서 한 기팅에다 이렇게 놔뒀는데 풍성하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코스모스. 아이고 자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꽃밭을 이렇게 화려하게 빛내주는 꽃들은 그냥 소박하게 피는 꽃들 요런 꽃들로 심는 게 최고인 듯 합니다. 저는 내년에도 요런 꽃들로 이렇게 심을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봄에 씨앗만 뿌려놓고 나중에 속과 내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힘든 여름 더우면 더웠지 이 지구의 온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내년에도 봉숭아 이제 장미 봉숭아 이제 내년에는 심을 수 있으니까 장미 봉숭아 특히 요 봉숭아 그리고 백일홍 메리골드 그리고 그런 아이들로 요런 꽃들로 그냥 또 심을 거예요. 과꽃. 과꽃은 또 빼놓으면 안 되죠. 과꽃은 이제 가을을 상징하는 이제 과꽃이니까 얘도 이제 곧 필 것 같아요. 어떤 색으로 피워줄지 모르겠는데 얘도 곧 피워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보인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요런 아이들 진짜 수월한 키우기 수월한 요런 꽃들을 심어야 되겠어요. 우리 고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키우기 쉬운 꽃들 심으세요. 어머나 여기에 웨딩 찔레 여기 하나 있거든요. 여기 한 줄기 이게 벨벳 찔레라고 했더니 요거 웨딩 찔레. 아유 요것도 여기서 계속 꽃이 펴요. 요런 아이들도 이제 월동을 하니까 걱정 없이. 근데 월동 안 되는 애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요런 백일홍 봉숭아 메리골드 요런 것들은 그냥 씨앗 받아 놨다가 그 다음에 또 씨앗 뿌려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 벨벳 찔레 장미 이제 꽃 폈어요. 여기 요거 벨벳 찔레 이렇게 심어서 이제 꽃이 피고 있어요. 얘도 꽃이 계속 필 거예요. 얘 약 줘야 되겠다. 있는 봉숭아 꽃 피는데 얘는 호시예요. 그냥 그래도 여기 한쪽에 있는 거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피다가 가시라고 해야 되겠어요. 정말 올 여름처럼 힘든 요럴 때 그럼에도 꽃들이 피어주고 생명력이 강한 그런 꽃들을 한번 추천해 드려봤어요. 고은님들도 이런 꽃밭에 화려하게 꽃을 보고 싶으시면 버들마편초, 메리골드, 백일홍, 봉숭아, 또 과꽃 이런 아이들로 한번 심어보세요. 진짜 이런 아이들은 더위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뜨거워도 고온 다습해도 이 아이들은 아무 탈 없이 잘 큰답니다. 잘 산답니다. 이런 아이들 다시 한번 강추드립니다. 그냥 소박하지만 정말 그 어느 꽃밭보다
진짜 화려하거든요. 정말 이보다 더 화려함은 없는 듯 합니다. 저희 꽃밭 진짜 화려하잖아요. 어느 정원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저희 꽃밭이 최고로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저희 꽃밭 최고의 저에게는 최고의 꽃밭이에요. 오늘도 소담함 저희 꽃들 눈맞춤 해보면서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저희 꽃밭 화려한 꽃들로 또 힐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